안녕하세요. 장호성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팟캐스트를 간단하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은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오윤희 과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윤희 과장하고 지금 네.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또 네. 말씀드릴 건데, 3D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3D 시스템즈. 예, 우리 오윤희 과장이 그 심볼을 몇 개 외우잖아요. MMM 하고 네, 몇 개 외우는 것 중에서 DDD 같은 네, DDD인데 그 DDD 네. 그 DDD의 주인공 아. 사실 이제 심볼 너무 쉬워갖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회장님 그죠? 그렇죠. 예, 3D니까 3D 시스템즈. 네,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네, 한데요. 어감이 이상하지만 틀립니까? 3D라고 하면 맞습니다. 네, 맞긴 하네요. 3M이라고 뭐 3M? 똑같은 아니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형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3D 프린터 네. 네, 그렇죠. 회사죠. 네. 3D 프린터 회사인데 이게 사실 2012년, 13년 네. 이럴 때 주가가 100달러까지 갔다가 그때 바람이 확 불었죠. 네. 그러니까 스타타시스, 3D 시스템즈, X1 이런 기타 이제 회사들이 주가 한번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확 불었죠. 네. 네. 이런 3D 프린팅의 시대가 정말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주가 확 빠졌죠, 다시. 10분 1토막이 났는데. 네. 왜 빠졌습니까? 왜 빠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사실은 차도 만들 수 있고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장기도 만들 수 있어요. 신체. 어떤 뭐 인공 뼈 다 만들 수 있는데 정말 기술은 좋은데 아직 대량적으로, 그러니까 대중화가 하기에는 힘들죠. 오늘 넣어놓으면 한 2박 3일 있다고 와야 되잖아요. 그 이제 막 딱 해놓으면. 네. 그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당장 나와야 되는데. 네. 소리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때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 찌찌 하면서 엄청나게 네.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이 시장을 보는 이유는. 네. 정말 우리 의료 시장 있잖아요. 의료 시장 같은데. 의료 시장 같은 네. 그렇죠. 의료 시장 같은 건 사실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뼈가 다 같습니까? 우리 같은 뭐 사람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밀하게 정말 이렇게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3D 프린팅 기술이 좀 돼야지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럼 비싸지 네. 빠졌죠. 그러면서 어려워졌는데 또 저희가 또 사실 이제 그때 오가장과 같이 얘기할 때였나요? 제가 3D 시스템즈를 한번 이렇게 저희는 한번 했었죠. 그때 둘이 같이 네. 할 때? 네네. 그래서 엄청 욕먹었잖아요. 내가 혼자 그랬나요? 본인이 이제 딴 거 할 때 내가 이제 대표로 욕을 먹었잖아요. 딱 많이 올라갔다가 그때는 올라갔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두 배 이상 네. 올랐다가 빠진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올라갈 때 하시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원래 보통 이제 우리 한국분들이 이렇게 막 풍성할 때 주식 그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갖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을 제가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일단 잘 나왔겠죠. 잘 나왔으니까 방송하겠죠. 그렇겠죠. 저희가 피하잖아요 보통. 잘 나왔으니까 또 주가도 네. 반응했을 거고 제가 이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가가 거의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렇게도 되네. 예. 이게요 제가 방송한 날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한 날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그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그날 저희가 방송했으면 저희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날도 10%가 올라왔어요. 이미 32% 3% 올라왔어요. 32-3%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또 그 다음날하고 또 올랐어. 3일째 올라갔어요. 당연히 거의 50%가 올라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올라온 이유가 뭐냐.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죠. 실적은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EPS가 예상치는 1센트였는데 네. 6센트가 나왔습니다. 무려 예상이 1인데 6이 나왔다고요? 1인데 6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슈퍼 울트라급 메가톤급? 메가톤? 캡숑. 네. 예, 그 정도의 실적이 잘 나왔고요.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전년 동기 대비 10.7%의 매출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커지고 돈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또 많이 나눠질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 거에 비해서 EPS가 훨씬 잘 나왔거든요. 이네 회사의 어떤 의견이 뭐냐면 돈도 잘 벌었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엄청 졸라맸다.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실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매출이 좋아진 것에 비해서 네. EPS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엄청난 다이어트를 엄청나죠. 왜냐하면 사실 10%인데 아까 말씀드린 1센트인데 EPS 6센트면 6배 아닙니까? 6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의료 서비스의 매출이 네. 무려 26%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정말 돈 되는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뭐 신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뭐 관련해서 어떤 뼈를 만든다, 사람 장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거 뭐 빨리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장 왜냐면 병원 같은 데서는 빨리빨리 서두는 것보다도 정밀하게 그리고 한번 수술 뭐 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하게 딱 해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게 바람직하게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이게 좀 저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프린터 매출이 41%가 증가해갖고 41% 증가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커피숍에 그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이제 내가 갖고 온 장난감 그대로 또 카피해서 찍어주는 거죠. 아, 해줘요? 네, 해주죠. 저기 있어요. 저쪽에 그 선릉에 커피빈이 있는데 거긴 딱 가운데 딱 그 아, 있어요? 네, 프린트가 딱 있습니다. 오. 있어갖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딱 누르면 딱 만들어줍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기하죠. 신기해요.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이제 이게 아주 먼 시대와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 업소에서도 구매를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업소가에서 얼마나 많이 사봤자 얼마나 사겠습니까만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널리 대중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중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제 올해가 이제 그런 거에 첫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런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했고요. 특히나 제가 딱 보니까 아메리카 유럽 쪽에서 일단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6% 성장이 일어났는데 매출이 정말 중요한 거는 아시아 태평양은 38%로 또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시아 태평양도 약간 이제 좀 뭐 지금 뭐 삶의 질이 좀 나아지니까 이런 기계를 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운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올해 회사에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올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비용 절감. 상당히 많은 인력을 축소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1,070만 달러의 현금을 이번에 확보했다. 총화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총화를 없었거든요. 이 회사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 그 실적을 통해서 1,070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1,070만 달러면 180억, 200억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 없겠죠. 1,070만 달러. 아, 1,070억. 1,070만 달러. 1,070만 달러죠? 네, 1,070만 달러. 지금 개그 치시는 거예요? 1,070만 달러. 대략 한 180억에서 19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겠네. 아니, 120, 130억 아니에요? 1,700이라면. 1,700, 1,070. 1,070. 네, 1,070. 네, 그럼 120억 달러. 120억 정도. 120억 달러 정도의 돈 확보해갖고. 125억 원? 125억 원? 사실, 꽤 되는 돈이 이제 억으로 치니까. 120억 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던 회사가 돈이 120억이 생겼다. 그렇죠. 뭘 해도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좀 한번 회사의 어떤 다시 한번 재건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던 건 아까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테슬라도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공매도. 예, 이 3D 시스템즈도 공매도가 많기로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전체 유통 물량의 유통 주식수의 30%가 공매도였거든요. 와, 엄청난데요?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집에 왔다는 또 확인 안 된 공매됐던 분들이. 예, 공매됐던 분들이 확인 안 된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이분들한테는 50%가 지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주가가 됐기 때문에. 그죠? 난리 난 거죠. 말 그대로. 또 이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공매도하신 분들의 공매도하신 약점은 그 손실이 무한대 아닙니까? 손실 무한대죠. 손실이 무한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꾸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공매도를 하신 분들의 약간의 뭐랄까요 그 뭐 손절 물량? 그렇죠. 청산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매도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매수와 또 공매도 청산이 매수 합쳐져 갖고 상당히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도 그 이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매수세가 그분들의 청산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더 올라간 적이 왜냐면 아까 매출이 10% 올랐는데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주가가 30% 올랐었거든요. 32-3%가 근데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공매도했던 분들이 급하게 지금 거둬들이고 있다. 그 이분들이 청산한 건 좀 매도 쳤던 걸 청산하는 거니까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은 왜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또 기초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미국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지 않습니까? 수급 동행이 모르죠. 안 되는데 단지 이제 공매도는 보름에 네.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공표합니다. 나와봐야 알지만 네. 일정 부분 그런 물량이 있을 거 아닌가. 과거에 예상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공매도는 일단 미국은 수급은 절대 공개 안 합니다만 네. 공매도는 2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네. 혹시 나중에 3D 시스템즈에 대한 기업의 공매도를 한번 네. 보여드리면 설명할 또 날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저희 그 3D 시스템즈가 왜 갑자기 급등하는지 실적은 어떤지 네. 또 향후 전망도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본연의 어떤 매출이죠. 의료 매출 이런 네. 부분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어떤 시초가 아닌가 싶어 갖고 지금부터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D 시스템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